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드라마 센터 입사한 지 1년 차인 드라마 PD 임채은이라고 합니다. 저는 드라마 센터 입사해서 터치랑 이별나 문시프라는 드라마 있었는데요. 제가 본격적으로 조연출로 합류한 것은 이별나 문시프라는 드라마로 프리프로덕션, 프로덕션,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전 과정에 조연출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. 대부분의 드라마 PD들이 처음에 가장 벅차는 순간이 드라마의 탑 크레딧이나 엔딩 크레딧에 조연출 이름이 올라올 때인 것 같은데요. 저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름이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건강한 조직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예고를 만들 때나 편집을 할 때나 아니면은 현장에 나갈 때 굉장히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조직의 분위기가 있습니다. 뭘 하고 싶어요? 뭘 만들고 싶어요?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할 때, 응, 해봐! 라고 거침없이 얘기해 주시는 선배분들이 계셔서, 그리고 그런 조직의 분위기가 매 순간마다, 아, 이 조직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. 나에게 동아 미디어 그룹이란 드라마다. 왜냐면은 제가 지루할 수도 있는 어떤 매 순간들을 일상들을 드라마처럼 가끔은 스릴러로, 가끔은 가족극으로, 가끔은 코미디로 만들어주는 그런 드라마 같은 곳입니다.